와, 제일 먼저. 대박.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스튜디오도 아니,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저기 제일 먼저. 우리 회식 때 오지도 않았어. 아, 저 근처에 볼 일이 있었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었어요, 촬영을. 아, 진짜. 아니, 일찍 와도 욕을 먹어, 어떻게. 아. 아니, 우리 녹화 때도 늦은 사람이야. 아, 근데 회식이 지금 일찍 갔다고? 미쳤다, 미치겠어. 아무도 안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 15분 전. 이야, 너무하네. 아니, 저기 볼 일이 너무 많았어. 아. 아무도 안 왔네, 아무도 안 왔어. 놀랬어, 진짜 아무도 안 왔네. 무섭다. 형은 무섭다. 이쪽이 상석인가? 상석 그런 것도 따져? 아, 그 가해 안 쳐, 안 쳐드릴 수 없잖아. 아니, 회식 자리도 참석 안 하는 분은 상석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면 가쪽에 앉을 순 없잖아요. 아니, 예의를 갖춰도 욕을 먹네. 야,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좀 그랬네. 아, 형 뭐 진짜 아니다. 나 저렇게 빨리 간 줄 몰랐어. 아,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어머, 뭐야. 누나, 뭐야. 뭐야. 댄서예요? 저 들어오고 한 5분 뒤인가 들어왔어. 나 10분 전에 갔지. 사람, 뭐, 어르신이랑 만나는 거니까 10분 전에는 갔지. 누나, 하지도 않다고 화장도 하고 왔다. 이거 댄스, 진짜. 와, 끝내준다. 누나, 못 참는데. 아니, 지금 왔어? 누나, 빨리 왔다. 아, 나 시간 맞게 왔지. 딱 10분 전에. 아, 그래? 아, 부담스럽다. 아, 나는 진짜 밥만 먹고 갈 거야? 그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다 예의해야 되고. 어,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선생님. 아, 대왕 데뷔마마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 데뷔마마 드셨사옵나이다. 네, 시원아. 대왕 데뷔마마. 엄청 거꾸리고. 선생님. 저 특별한 날 입는 옷 아닙니까? 근데 구름이기가 예. 내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예. 저게 조금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방송에는 안 입으시고 저 사장님 사장님 만날 때 뵙는 자리에 그냥 밥 먹는 자리인데 그냥 입고 나오셨네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한복에다가 양, 되게 양장 좋았었는데. 그 코트를 입을 수는 없고 유독 따뜻했던 날이었는데 예, 예. 저 중국집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어, 선생님. 네, 이창수 PD 왔어요. 형식인가요? 왜 가운데 여기 계시죠? 안녕하세요. 얼굴이 PD. 머리 가발인가? 아니, 우리. 오늘 녹화도 아닌데 왜? 어, 아니, 아니, 또. 형식인가요? 왜 가운데 여기 계시죠? 어? 사장님이 계시죠? 아, 이쪽 라인으로? 예, 예. 어, PD 절절 기는 거 봐. 화장품. 예. 피디 때문에 먹고 사는데 뭘 웃겨? 선생님이랑 무서우실 게 없겠죠. 죽을 때 다 된 사람은 절대로 무서운 게 없어. 선생님, 이제 그만 안 믿어요. 이제 그만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좋아, 믿거나 말거나. 케이비에스 사장님 나올 줄이야. 이게. 진짜. 아, 우리 당나귀 진짜 대단하다. 저 뉴스 하기 전에 나오는 시그널이죠. 진짜 이상하다, 예능에서. 예능 첫 출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우리 프로는 못 나올 사장님이 없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모든 예능인 여러분.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에 맞아요.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궁금해들 하실 겁니다. 예능 최초 출연. 누구야? 아, 들으셨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표정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뭐에 빙이 든 듯한 표정. 안 믿어도 좋아,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게 지금? 아, 처음 봐서 그래. 아, 뒷걸음질 치네? 처음 봐서 그래. 저 이제 다 놀이다. 김관신 그만해. 아, 나 사장님이라는 분을 처음 누나. 봐서 내가. 아, 내거 아니야? 어? 이런 모습이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해? 사람 대 사람 아닙니까? 아, 뒷걸음질은 아니죠. 스텝이 네? 자꾸 꼬여서
넘어지는 사람. 저는 넘어져요, 저러다가. 아, 그 선생님 옷을 막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뒤로 밀린 거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짤로 만들어야 돼. 아,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다시 드려야 돼. 손대 모아. 아이고, 인사를 다시 드려야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훌륭한 분. 선생님. 초면에 훌륭한 분이라고요? 나 뒷걸음치신다고 못 들었어.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 네, 앉으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저희 MC 김인정입니다. 김인정. MC가 김인정이라고요? 네. 즐긴장 MC, 즐긴장 MC. 우리를 합친 거야. 합쳤네, 김현무로. 아니, 제일 당황했던 건 사실 PD예요. 피디님이네. 피디님 왜 이렇게 저 쭈그리가 됐어? 뒤에 뭐 난리 났어. 저 브로콜리 머리가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의자 갖다 놓고. 걷는 것도 저 똥 마려운 사람 같이 저 뒤에서. 아. 뭐 저. 아, 네. 머리 마르니까. 네. 어머머, 인사를 몇 번을 해. 예. 저, 예. 그 실장 포함해서 몇 명 있는데 제일 신입께서요. 저보다 더 안 하고 참. 실장이 확실한 것 같아. 네. 진짜 안 하죠. 너무 잘생기셨다. 되게 반듯하셔. 아유, 갑자기. 여기저기 설치가. 사장님께는 당락이가 그 1박 2일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잘, 너무 잘 해줘서 감사 마음을 담는 아유. 점심을 한번 모시겠다고. 있군요. 어떠세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직장이세요? 네. 진행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함께 멋있는 직원들하고 함께 멋있는 KBS 멋있는 직장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관심이 거기 있네. 성과가. 어머, 저러고 있었어? 와, 진짜 이창수. 야, 이창수 최악이다. 일방이야. 이제 곧 안양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그러겠지. 사또 좋아하세요. 일방이야. 말을 크게. 말을 크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말을 못해. 질문하셔서 답하는데 막. 아, 죄송합니다. 이들이 버리장 머리가 없어. 이들이 버리장 머리가 없어.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네, 뭐. 이때가 기회예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도 그, 워낙 좋은 분으로만 네, 얘기를 워낙 소탈하셔갖고 소탈하셔갖고 더듬는데 소탈하셔. 그거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요즘은 솔직한 게 대세라 다 이해하시고 요즘은 너무 깔랑거리는 거 안 좋아해. 완전 비호감이야. 되게 안 좋아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하지. 필요한 거지. 그래야 회사 발전이 그럼 이럴 때 얘기해. 우리 얘기하려고 그랬지. 직원 하다가는 한 칼에 죽어. 대박.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한 칼에 죽어. 직원 하다가는 한 칼에 죽어. 아, 이거 왜 그러세요? 왜 그런 프로인데. 그래도 뭐, 아,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걸리는 거 있으면. 뭐 굳이 찾자면 사장님께서 자주 가시는 그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맛이 제 입맛에 사좀 아, 입맛이야, 맛 입맛이야. 저거 직장인들의 비애입니다. 상사가 결정하는 대로 좀. 네. 저는 이제 그런 집밥을 좀 좋아해서. 뭐 어떤 백반? 백반. 백반집이요? 네. 싸게 먹는 거 좋아해요. 좀 싸기도 하고. 야, 저는 아, 소스 많이 하고 치우고 싶어요. 계란 먹고 올라가요. 아, 바로 회사예요. 우리 뭐 좀 시킬까요? 예, 그러시죠. 예. 아, 아직 안 시킨 거구나. 사장님이 뭘 시키시느냐에 따라 뭐. 사장님 아니, 저야 뭐 이제. 난 짜장면 하실 거. 프로그램 기여를 많이 해주는 분들한테. 마실 수 여러 됐네. 정영우 씨 진짜 오늘 마지막이다. 요리를. 예, 뭐 시키고 몇 개 주문하려고. 뭐 먼저 주문해. 뭐 어떤. 아, 저 요리를. 상이 넓지는 않네. 아, 두 개 일단 넣을까요? 네. 충분히 요리 들어오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네, 다섯 개 넣을 것 같아요. 상이 저렇게 넓은데. 잔잔면을 다 치우면 충분히 평균 한 다섯 개 넣을 것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거 시키지 마. 사장님도 공무원이야. 네. 우리 저 심사님 저 뭐 유산슬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맞은 거고. 전복.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전복. 전복 저기 저거 있지? 정가복 있지? 정가복. 예, 정가복. 아니, 사장님한테 얻어먹으면서 무슨 짜장면 얘기를 해, 여기서. 아, 나 나중에 이제 짜장면 뒤에 뒤에서 나올 거니까. 센 거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센 거 한번 질러요. 센 거 뭐? 아, 메뉴판 안 주셔. 그럼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볼까? 물 드시고 계셨구나. 아, 그랬구나. 아우, 전 짜장면이 이럴 거야. 아, 이거. 다 시킬까? 다 시켜볼 거라 그랬어. 미쳤나 봐. 몇 개 시켜. 왜 저랬냐. 그러면, 예, 저희 주문. 우리 정가복 하나랑요. 네. 꺼바로 하나랑. 그럼 유산슬. 유산슬 주세요. 네. 버섯 볶음으로 가죠. 예, 예, 버섯 볶음으로 가죠. 와. 사장님을 안 물어봤네? 어머머, 진짜? 왜냐면 선생님이 원했던 정가복이랑 내가 원했던 꺼바로랑 네가 원했던 뭐, 뭐랑 이렇게 해서 유산슬. 어, 딱 해서 그냥 줘버렸네? 고갈비 네. 두 개, 불백 두 개, 조림 두 개. 와, 야간 별거 아니야. 딱 먹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시켜도 돼? 네. 헬보채, 비싸기다, 불쌍이야. 고룡 해산. 메뉴판을 뭐 보여주진 않았었죠. 원래 보스들 마음대로 시켜야 되는데. 야, 우리가 갑이었네. 야, 현무야, 우리 이거 마지막 방송일 수 있겠다. 아니, 이거 방송 안 되면 안 되나. 아, 식사도 미리 시켜놓죠, 사장님 식사. 네. 그러시죠, 네. 식사. 저는 진짜 짜장면을 그러면. 짜장면. 아, 아 짜장면이요? 미쳤나봐, 왜 저랬냐. 어우, 야, 형님, 왜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한 거야, 지금? 저 때문에 왜 저랬지? 어, 내 표정 왜 저래? 그럼 나도 짜장면인데, 응? 누구야, 표정 봐. 나 놀랐어. 다른 사람이 4분의 1만. 네, 저도 짜장면. 중국집에 오는 짜장면. 누나, 아예 옷을 짜장면을 입고 왔네. 물만 누가 없어. 맛있는 거 드셔도 돼요. 먼저 하신다고 그래요? 마라 같은 거 있나요? 마라탕? 마라탕? 마라짬뽕! 네, 있어요? 개인으로 이렇게 먹는 거? 아, 마라짬뽕. 저도 마라짬뽕. 예, 예. 예. 짜장면보다 많이. 마라 마라짬뽕. 아, 선생님 짜장면 있다고 왜 바꾸셨어요? 대접 뭐 할래? 그 정도. 그릇이 너무 작아도 못 써. 이렇게 되면 이제 총대가 김숙씨한테 넘어가거든요. 아, 예. 아, 나 왜 그랬냐. 최초 발설자한테 모든 책임이죠. 그러니까. 예, 기억이 남게 되게 되죠. 치고 나갔네. 마라짬뽕. 마라짬뽕. 마라짬뽕이 뭐죠? 마라짬뽕이 뭐죠? 마라짬뽕에. 아, 저도 그럼. 아, 저희 때문에 괜히. 아, 그럼 저도 마라짬뽕. 저도 마라짬뽕. 짜장은 아무 데나. 아, 이거 진짜 얄밉다. 여기. 진짜 여기서 이 영상에서 최악은 PD예요. 저도 그럼. 한번 먹어보자. 저도 마라짬뽕. 저도 마라짬뽕. 그럼 짜장면 먹겠습니다. 저녁은 저녁은 각인 되려고. 마라짬뽕으로. 이쁜이. 예, 마라짬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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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라짬뽕으로. 마라 정사. 아, 여기 잘 나오더라고. 아, 근데 메뉴 좋죠? 아, 괜찮았어요. 역시. 마라짬뽕 맛있더라고. 역시 을들이 시키니까 메뉴들이 확 달라, 그죠? 짜장면 예. 너무 후회할 뻔했어. 어. 야, 이거 너무 적다. 저걸 여섯 명이서 나눠 먹어.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야, 아, 저는 계속 그 포인트만 달라. 계속 보고 있어갖고. 아, 어떻게 저거를. 여섯 명이면 기본적으로 여섯 개는 시키고 가야죠. 아, 벌써 요리를. 그럼요. 저 사실 그 선수들이랑 넷이 먹을 때 여덟 개씩 시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요리를. 아, 그래서 화가 나 있었구나. 그냥 네, 누가 했어요? TV는 사랑을 싫고. 아, 이제 그 네. 부산에서 그때 같이 했던 PD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프로그램을 전에 이제 연출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다른 데로 옮겼는데. 이거 제가 조금 요, 제 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어, 누나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해야지. 선생님 먼저. 해봤어요. 선생님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자, 김숙 씨 지금 뒷걸음질에 이어서
저도 한번 해봅시다. 아, 저도 원래 저렇게 소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나, 승진하겠어요? 난 원래 내 취미야. 내 취미야. 나누는 건 내 취미예요. 저게 취미구나. 예. 네. 앞에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취미 쓸 때 저런 걸 쓰고, 소분이라고 쓰는 거죠? 예. 네. 소분은 내 취미예요. 간 딱 맞아. 저도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예, 김 후배 좀 해볼 수 있어요. 저희는 나무 먹는데. 옆 앞에 있으니까. 나무 먹. 예. 참, 서로 멘트 얹으려고 그냥. 저도 한번 이렇게 해드려보고 아이고, 나무 먹. 예, 참,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 먼저 손이 나가 있었네, 내가. 아이고, 야, 너 손을 왜 벗고 있냐. 아직 떨려면 모르는데. 아니, 너무 배고팠어요. 친하게 되는 게 되게 갑자기 좀. 아, 맞아. 너 직원이었잖아. 직원이었죠. 전부 하나도 없네. 아, 진짜 아니야. 아, 왜 저랬냐, 진짜. 아니, 네. 약간 빈약하긴 했어. 그치? 진짜 다들 시청률이 잘 나오고, 다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할 말을 하는 거지.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가서 할 말을 못 해요. 다들 못 능력이 아니까. 못 자를 거 아니까 가서 이제 할 말 다 하시고 있어요. 어, 그러네. 아, 우리가 원래. 하긴 메뉴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그냥.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전부 하나도 없네. 아이고, 미쳤나보다. 뭐, 이게 보고 덜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송이버섯이 좋아. 길러. 오징어, 오징어 좋아해요. 오징어 매니아. 드셔보세요. 아,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송이들이 괜찮아. 오래, 오래 했다, 그치? 네. 어, 근데 진짜 맛있네. 저 처음 먹어봐요. 정가복이라는 거. 맛있더라고. 사실 우리들끼리 가면 정가복을 시키죠. 그냥 탕수육이죠. 네. 네. 근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된장찌개고 김치찌개. 아유, 한식이죠. 안 주는. 나보고 피부 이쁘다고 모두들 그러는데 나는 아니 타고 난 게 아니라 한식만 먹으면. 아, 예, 예. 한식만 먹으면. 한식만 우리 인체는 한식이 딱 맞게 돼 있어. 이 부분은 좀 살리면 좋겠다. 네, 항상 살리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비빔밥이 세계 최고의 음식이에요. 아, 맞아, 이때. 맞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리하는 장면을. 아, 이때. 아, 이건 아니죠. 이때, 맞아요. 가마솥에다가 주걱 10개 20개 집어넣고 왜 비비냐고. 얼음처럼 식었었어요. 저희 요리. 차가웠지. 저때 좀 겨울이었죠. 냉장 보관한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런 거 땅콩 조각이 너무 안 나와. 그냥 짬뽕 너무 맛있어요. 아니, 왜 짬뽕 너무 맛있어. 아, 그래? 한식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주문이 좀 좋지? 짬뽕 제일 맛있네. 한복을 사지. 말할로 가지고, 와우. 아니, 저 직원들도 먹었으면 좋겠다, 관련. 아우, 향 좋다. 너무 맛있다. 여기 좀 치울게요. 하나 다 드실 거죠? 혹시 저희 출연자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보셨던 뭐 출연자 있으신가요? 기대하시네. 저는 정말. 아, 저걸 안 놓치셨네. 네, 놓치지 않아요. 저 헬스. 승동이 형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또 마침 또 그러니까요. 가장 또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양쪽 팀 그 팀 참 거기도 이제 가져가는 게 있어요. 나는 여기. 웬만하면 잘라버려. 괜히 나오는 거 힘들더라고요. 아니 시간이라고 또 잘라버리고 질투하시는 또 비트치 장난이 아니신데요. 사장님 그렇죠. 뭐 오늘 보니까 말씀은 제일 많이 하시네. 참다 우리 사장님도. 솔직히 저는 사장님 목소리를 몇 번 못 들었죠. 맞아요. 예, 네, 심 선생님께서 다 주도해 나가셔가지고 그런 생각 있잖아요. 원래 사장님 오면 좀 약간 연설을 하시면서 좀 길게 뭐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도 축하 해주고 이런 자리였는데 약간 심 선생님 약간 인터넷 강의 같은. 그러니까 느낌. 만약에 사장님이 1 얘기하셨으면 심 선생님이 그때 한 7 정도 얘기하셨고 나머지 멤버가 한 2 정도 얘기한 거예요. 한 0.5 정도 제가 깐족거리는 0.5 깐족.
맞아. 양관자님이 형님이라고. 네, 형님. 그렇게 하셨어? 같은 종씨라고. 같은 종씨라고. KBS 사장님하고 친척이거든. 승자 돌림 아니야, 승자. 그러니까 형이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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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승. 근데 제가 가운데 승자인데. 그 같은 급이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예 관계가 없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전혀 들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라는 얘기. 네. 가운데 돌림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아닌 것 같죠?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 처음, 사장님이랑 밥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7년 KBS 생활하면서 처음이에요. 왠지. 당연히 또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실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거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 시청률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우리 스태프들도 사장님 부탁합니다. KBS를 국가대표 방송으로 좀 승화시켜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전 영화도 좀 한 번씩 찍어주세요. 고전 영화 예. 콜라. 이지원. 아, 이거 사장님. 어머. 어, 뭐야? 어, 와. 내가 아침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결정타입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한테 무슨 얘기였어요? 한번 맞았어요. 네. 아, 떡인가? 예. 아, 한번 나는 조건이 저런 거 만들게끔 돼 있는 조건이자. 예, 떡 1.5세. 사전에 이런 얘기가 없으셨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지금 내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준비하셨으면 저희한테 얘기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준비하세요? 선생님, 사회생활 1등이세요. 정말. 아니, 깜짝 놀랐어요. 초반에만 뭐라 그러시는데 결국에는 결론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멋진 떡이에요. 직접 만드시네요. 사진 찍어놔. 저도 먹고 싶다. 아, 사장님한테 말씀해. 예, 요즘 떡 인자 되겠네. 사장님, 이거 안 찍으시면 떡을 압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들고. 사진 찍어봐. 하나, 둘. 사장님 뒤에 스케줄 있으시고 저희도 녹화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아유 너무 아쉽네요 사장님. 드림 있어요. 아니 이건 저 제가 나오면서 우리 저 제작진들 수고해서 좀 아니 아 비밀번호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아이고, 정말이 좀 하면서도 아이고 일방 또 나왔다. 이게 약간 우리가 그 다른 것도 좀 아, 예.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아유, 사장님 진짜 멋있으시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아유.